사랑스러운 그녀 박신혜. 아무것보다 아름다운 남자 정의로. 안구정화되는 자체 발광 비주얼 커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과의 상큼상큼한 데이트 지금 바로 함께 하실까요? 청순함과 섹시함을 넘나드며 반대쪽 매력을 뽐내는 박신혜 씨에 이어 부드러운 미소로 여심을 흔드는 정의로 씨의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저희 오늘 화장품 촬영 때문에 왔고요. 네. 같이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좋네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도 잠시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이죠. 비주얼 참 좋다. 신혜 씨 피부는 100옥이다. 승다. 이런 이루 씨의 칭찬에 신혜 씨의 대답은 진주알이다. 이루 씨 웃음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진주알 괜찮네요. 네. 그래요, 참 질투나고 좋네요. 괜찮네요. 매일 이렇게 신혜 보인 두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구 정화 커플 정의로 박신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저희 작가 진짜 조명 좀 봐주세요. 여기 자체 조명이 여기 있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두 분이서 촬영하시면서 네. 호흡은 또 잘 맞으셨어요? 조금 어색하고 서먹하긴 했지만 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아, 박신혜 씨는 정의로 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두 사람의 눈빛 교환 타임. 바로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두 사람이죠. 정말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시잖아요. 환한 미소, 빠져들 것만 같은 미소에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네. 웃지 말하고도 어색하시죠? 또한 박신혜 씨는 영화 7번 반의 선물을 응시키며 천만 관객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벌써 날아다녔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신혜 씨, 정의로 씨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꽃미남인데요. 꽃두렁 정의로 씨는 물론 드라마에서 남자까지 하며 꽃미남으로 변신했던 박신혜 씨. 꿈이야. 가장 마음에 들거나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아서일까요? 잠시 고민하는데요. 네, 웃는 게 예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섹시한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날려주세요. 막대기. 짜잔! 이것이 바로 여심을 녹이 된 달인 미소! 저는 제 눈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눈빛 발사! 대한민국 남성분들 쓰러집니다. 우선 그렇게 부르나? 이로 씨 웃음이 사라지지 않죠? 오빠! 저기... 어찌나 황당하던지. 정용화 씨랑 또 그 스캔들도 나셨고 얼마나 친분이 있으셨으면은 네, 참, 네, 그러네요. 얼마 전에도 연락하고, 네. 왜 스캔들이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발짝 더 가, 다음. 네, 놀라지 말아요. 핵심은 사람 아니니까요. 박신혜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